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이 확대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도로주행 시험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217조에서 연평균씩 35%씩 성장해 2032년 3128조 규모까지 확장될 전망인데요.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자율주행, 앞으로의 모멘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국토부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네. 뭐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뭐 지도를 구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뭐 결국에는 테슬라가 로봇택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네. 이제 테슬라의 FSD가 가장 레벨이 높다라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3에서 4이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기존의 레벨 2까지는 사실은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를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3에서 4를 넘어가는 게 이번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면 네, 공개할 때 네, 이때 뭐 정말 급등 또는 급락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네. 8월 8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테슬라가 사실은 로보택시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살짝 힘이 붙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주가의 탄력을 조금 받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터져줘야지 사실은 더 탄력을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흐름까지 저는 이제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아무리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차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나라별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네. 뭔가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 구축돼야겠죠. 네,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어찌됐건 자율주행에 대한 지원이나 준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7월부터 유럽의 신차가 판매될 때는 네. 모든 차량의 레벨 2가 의무거든요. 아, 그러니까 레벨 2 정도만 돼도 사실은 이제 저도 딱 레벨 2를 타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들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타는 사람들은 편리해서 타지만 네. 예,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가 심플합니다. 사고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레벨 2를 의무화시키긴 했지만 아마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쪽은 유럽이 제일 빠르고요. 네. 네, 그다음 미국 가고 중국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 퍼지고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아다스를 탑재하는 그래서 네. 이제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7월 유럽 이슈, 8월 8일 테슬라 이슈, 이슈. 그 다음에 하반기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자율주행 뭐 테슬라의 모멘텀도 있고 네. 뭐 그 외의 업체들의 모멘텀도 있는데 이게 테슬라의 FSD랑 네. 이 다른 업체들의 또 아다스나 이런 시스템이 약간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쪽에 또 집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은 뭐 FSD에 네. 뭐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네, FSD에 네, 집중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네.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아니면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뭐 이쪽으로 보면 아니면 구글 웨이모 이런 쪽을 보면 또 약간 다르잖아요. 질문의 깊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 유럽의 이슈와 그다음에 테슬라 이슈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유럽 쪽을 본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이 사실은 조금 더 낫죠. 네. 왜냐하면 아다스 차량이라는 게 운전자 보조 장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은 테슬라는 사실은 대부분
대부분 영상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네, 맞습니다. 네. 카메라, 센서들로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시기상으로 제가 유럽과 테슬라를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섹터 내에도 사실은 그 수급이 몰릴 때 보면 한 가지 이슈만으로 수급이 몰릴 때는 좀 약해요. 약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겹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보시긴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기는 하드웨어도 괜찮고 소프트웨어도 괜찮고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는 조금 중장기 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레벨 2가 상용화되고 어찌됐건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매출 확장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8월 8일을 기점으로 더 가느냐 덜 가느냐가 네. 결정이 되니까 한 7월 말까지는 그 전까지는 조금, 조금 네, 끌고 와도 되겠네요. 끌고 가시고요. 아마 이제 8월 초쯤 되면은 아마 조금 조정이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8월 8일 날 저는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전략을 네.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 자율주행에서도 약간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럼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봐야겠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관련된 종목 곰변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지난달 중순부터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신규 새내기 중 하나인 SOS랩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간의 하락 추세를 꺾고 어제 10%가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시장에 입성한 뒤에 꾸준하게 내림세를 그리다가 어제 저점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면서 만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고정형 3D 고해상도 라이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투자 경고 지정 우려 속에 전일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왔고요. 장중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지만 종가상으로는 6%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점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5일 차트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1.4%가량의 하락세를 그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7월 들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라이다와 고부가 카메라 모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 센서 그러니까 차량용 센싱 솔루션 매출을 2030년까지 올해 보다 3배가량 늘어난 2조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이 부분도 함께 염두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자율주행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했던 유진 로봇 어제는 2.7%가량 빠지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6월 중순과 말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금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턴하는 LG 이노텍도 뭐 최근에 뭐 약간 뭐 지지부진하지만 네. 방향성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유럽과 테슬라 양쪽의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넥스트칩이 있다. 넥스트칩? 네, 떠오릅니다. 이게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ISP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영상을 고해상도의 그 디지털화 시키는 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ISP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매출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는 뭐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추가 매출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아다스 SoC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뭐죠, 아다스 이게? 자율주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칩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영상 처리 칩도 필요하고요. 등등등 많은 칩들이 필요한데 이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아파치 6라는 게 이제 최근 버전인데 지금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요. 지금 프로토
해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확대되면 사실은 이 반도체 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넥스트 칩이 단연 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가 좀 잘 가다가 조금 쉬고 밀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다라는 것들 조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선 기대감은 조금 올해 계속 조성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아마 1분기 때부터는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내내 좀 적자긴 하네요. 적자였습니다. 실적이. 근데 이제 제가 하반기 때 ISP 쪽, 북미 쪽 네. 매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ADAS, 지금 SOC 지금 운행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테스터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이게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분기, 빠르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주가는 선반영. 보면 이제 8월 8일 날 뉴스 좀 소멸되고 나서 이거 다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넥스트 칩을 골라주셨어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실적은 뭐 아직 네. 뭐 적자인 상황인데 오히려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맞아요. 효과도 한번 배가 될 수 있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가장 높이 갈 때 한 2만 1천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8월 8일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한 16,000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전 전고점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네. 21,800원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일단은 뭐 테슬라와 또 유럽 쪽에서 자율주행 이슈들이 계속 좀 겹치면서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넥스트 칩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와 함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자율주행 관련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넥스트 칩 또 재무 상태를 보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좀 들어가기에는 네. 좀 고민이 네. 많이 되지 않나 실적이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싶어요. 약간 고민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자율주행 쪽은 여전히 좀 테마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세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장성이 저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하느냐라는 고민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는 자율주행 쪽으로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지금 산업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저점을 지나가는,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율주행 쪽은 지금처럼 레벨 3에서 지금 레벨 4로 넘어가느냐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지금 자율주행 쪽 모멘텀이 조금 더 전기차 쪽보다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두 마리 토끼 다 잡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그 자율주행차 관련주, 테마주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율주행 파트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라이더와 레이더 부분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선택적으로 감지에 녹화하는 자율주행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계속해서 엮이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실제로 이제 거래처들 보면은 외국의 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거래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와 같은 이제 기업들과 또 지금 현재 제품을 공급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또 테슬라 쪽에서 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결국엔 또 우리나라 기업이 현대차 쪽으로도 자율주행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 쪽에서도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해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 지점에서 또 현대차와 같이 함께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저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싶고요. 실제로 주가상 움직임 보면은 네.
넥스칩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4월부터 거래량이 그렇게 또 크게 붙어지진 네.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이슈가 로보택시 네. 쪽이 4월, 5월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 로보택시 관련주구나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라이콘 같은 기업들도 4월달부터 이미 거래량이 들어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도 4월달부터 지금 대량 거래량이 계속 붙어주고 있는 시점에다가 변동성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테마성으로 단기 접근할 거다 한다면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공략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봉 주봉으로 보면 지금 윗골이 엄청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면은 사실 이제 손절 라인이 중요할 텐데 손절 네. 라인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6월달 전저점 기준으로 잡아본다고 해도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이거든요. 네. 이 구간 때 기점으로 잡고 이제 상단 구간 매물 때 보면은 지금 현재 3,400원 전후 구간 때 지금 매물 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세력들의 롤링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저는 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좀 단기적으로 전략을 짜보자라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목 한번 잘 보시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테마, 업종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시각도 한번 확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